자, 그렇다면 앞에서 저희가 코딩을 했던 이 HTML 태그 이미지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이제 CSS를 적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스타일들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좀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형태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나는 앨범 서비스 형태로 만들고 싶어. 예,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어느 정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해야 할 것은 HTML, 그다음 CSS 이것들을 적용하는 과정들을 이제 배우면서 아, HTML 태그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한 단계씩 이제 배우면서 이제 가야겠죠. 자, 우선은 이제 크롬 우리가 챗GPT 쪽에서 그러면 코드를 우리가 만들었던 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아래 코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 그렇죠?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브라우저나 그런 거에 따라서 변경에 따라서 이미지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우저 크기 변경에 따라 이미지도 같이 변경되는 구조로 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냥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타일이라고 적용하더라도요, 저희가 이제 스타일쉽, 우리가 CS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맥스 위스는 100%, 예, 100% 되어 있고, 헤이트 같은 경우는 오토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이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적용이 됐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것들을 이미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원하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거보다 더 이제 이쁘게 바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단계별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헤더 전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리를 시킬 거예요. CSS라고 하는 파일로 분리시켜서 이제 가져오는 방법들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현재 이미지 태그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뭉탱이로 이제 그룹으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나 이런 걸로 설정한 걸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태그 형태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좀 쓰는 방법들이 틀립니다. 클래스 같은 건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차일드 자식 태그까지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요 태그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헤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에 따라서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오토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 위드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 위드에 있는 이 값들이 우리가 이제 100, 이게 한마디로 이 크기가 이렇게 바뀌면 얘가 1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면 이제 창 크기에 따라서 100%가, 이게 이제 100%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거기에 맞게 헤이트도 여기 위드 값에 맞게 이제 오토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웹 표준화 같은 것들을 구성할 때, 웹 표준화는 이제 모바일 쪽이나 어떤 브라우저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이제 얘가 크게 맞추고 하는 거죠. 모바일로 봤을 때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우리가 한요 정도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크기하고 보통 요런 크기하고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모바일로 보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적용을 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챗GPT가 원하는 것들로 한번 좀더 적용을 시켜 보면은 그림의 음영 처리 같은 경우, 음영 처리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뭐 그림을 좀더 이쁘게 출력하는 CSS를 추가로 적용해줘 라고 해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코드하고 저하고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 이게 우리가 CSS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우선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얘가 줬네요. 그 다음에 아래 여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더더 줬습니다. 그 아래 바튼 쪽이죠, 이미지 태그에. 그러면은 여백을 주면은 조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섀도우로, 박스 섀도우를 통해 가지고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복사를 하시고 난 뒤에 요거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딱딱딱딱 붙어 있던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죠. 좀 요것을
우리가 뭐한 20px 정도 이렇게 주면은 좀더더 떨어지죠. 요게 이제 바로 그림마다 여백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 티는 나지 않지만은 아무튼 음영, 그림자 효과를 조금 줬습니다. 그림자 효과 좀 줬어요.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가 꽤 나죠? 예, 꽤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을 이렇게 우선은 잠깐 삭제했다가 하면은 티가 나나요? 예, 티가 나나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태그 전체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지 백그라운드 파이브나 그런 것들 아니면 적용되는 값들을 주시면은 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서는 이렇게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빨간색 쪽으로 좀 선택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빨간 색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대충 이렇게 주시면은 예, 좀 뭔가 좀 음영 이쪽으로 이렇게 좀더 줘서 이렇게 RGB를 줘야겠죠. 자, 한번 좀 볼까요? 예, 음영 처리가 확실히 조금 티가 나죠. 예,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검은 걸로 했을 때는 별 티가 안 났는데 얘가 티가 나네요. 빨간 걸로 하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스타일에 대해서 좀 적용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일들을 좀더더 동적으로 난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뒤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서 저희가 스타일, 간단한 스타일까지 적용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